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22년 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을 또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QM3, 르노 삼성의 QM3 차량인데요. QM3를 한번 소개해달라는 댓글을 보고서 제가 그 중에서도 괜찮고 괜찮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색깔 컬러 먼저 보시면요. QM3의 시그니처 컬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약간 주황색에 베이지색 투톤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깔끔하고 이쁜 그런 바디 색상의 컬러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량의 세부 등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QM3 RE 가장 높은 등급이죠. RE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에 키로수는 11만 7천 키로가량을 주행한 굉장히 양호한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 양호 미세주사 단 한 방울 넘는 차량을 제가 선별을 해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79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소형 SUV지만 굉장히 안에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외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쪽과 안개등 쪽 보시면 크롬이나 뭐 범퍼 라일도 한번 딱 보시면은 전혀 까진 부분, 스크래치, 돌팀 없는 완벽한 상태 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릴 쪽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 보조석 쪽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 약간의 오염물질은 조금 묻어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앞쪽 타이어는 약 70%가량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아쉽게도 주차 스크래치로 인해서 곳곳에 스크래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베이지 컬러라서 사이드 미러에 스크래치가 나져 있는 거는 굉장히 티가 잘 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 색상은 이쁘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저렇게 휠이나 사이드 미러 쪽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주차하면서 긁힌 부분 말고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만 굳이 뽑자면 약간 아쉽게 점 하나 정도 붓펜으로 칠해놓은 흔적은 보여지고 있네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확인할게요. 뒤쪽은 앞쪽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앞쪽보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 하지만 이쪽에도 아쉽게 스크래치 정도는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QM3 뒤태, 소형 SUV의 뒤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썬팅지 당연히 굉장히 말짱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대리동도 굉장히 이쁜데요.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삼성 마크 바로 위쪽에는 아쉽게 약간 찍혔던 흔적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제 트렁크도 확인을 해볼 건데요. 트렁크 열어서 보여주시면 소형 SUV지만 굉장히 넓은 적재공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도 보여주시면은 또 약간의 수납공간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운전석 쪽 외관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의 힐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생활 스크래치는 들어가 있는데요.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에는 스크래치는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외관은 이쪽에 아쉽게도 스크래치 약간은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되어 있고 운전석 쪽에는 휠 컨디션은 저쪽 반대쪽보다는 굉장히 양호해요. 이쪽이 빼고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컨디션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 들어가셔서 2열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 2열 시트에도 이런 컬러, 시그니처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시트 상태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사용감도 좋고요. 뭐 거의 새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뒷좌석 그런 상태이신데 앞쪽에도 이렇게 이쁜 색깔 컬러와 컵홀더 마저 주황빛으로 깔끔한 컬러, 약간 파스텔 컬러라고도 하죠. 그런 컬러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실내등 당연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 소형 SUV답게 뒷좌석은 좀 좁은 공간이에요. 그냥 약간 아기들 혹은 키가 작으신 분들이 뒷좌석에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운전석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키, 카드키로 이렇게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소형 SUV의 카드키 두 개 다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느껴집니다. 카드키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 스마트 버튼 시동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 무리 없이 1발로 깔끔하게 잘 걸리는 거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RPM 떨림이나 부조 없는 것으로 확인되시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거 전혀 없고요. 좌측에 냉각수 불빛이 들어오는데 예열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예열이 들어오면 없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량의 좌측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에어컨 송풍구도 잘 들어가 있는데 송풍구도 되게 색깔이 깔끔하고 이쁜 컬러 보여주시고 있죠. 그 아래쪽에는 라이트와 후방 감지기 버튼 그리고 풀 오토 윈도우 버튼도 다 들어가 있으며 핸들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뭐 완전 진짜 깔끔하고 사용감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의 양 옆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트 버튼 다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와이퍼까지 오토 와이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었고요. 위쪽부터 설명을 다시 차근차근 드려볼게요. 위에 쪽에 실내등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일반 룸미러와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데 대시보드 쪽 한번 딱 보여주시면은 네 굉장히 깔끔해요. 진짜 부착물의 흔적도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센터 페시아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비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티맵도 연동이 잘 되는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비상 버튼과 아래쪽에는 이제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어서 오토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불빛이 들어오면서 현재 온도도 알 수 있고요. 불빛 조절하는 거 전혀 이상 없고요. 네 모드까지도 잘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맞아요. 라디오도 지금 들어보셨는데 라디오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가 후방 감지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방 카메라까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방 카메라 역시 선명하게 무리 없이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바로 미션을 변속을 해볼 건데 디젤차 근데 디젤차임에도 이렇게 떨림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미션 상태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떨림 없네요. 와 네 진짜 깔끔하고 떨리는 미션 상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 버튼과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12V 시거잭과 USB 충전 단자까지 들어가 있고요. 기어 코슬 좀 밑에 보시면은 스피드 리미트 버튼 딱 또 들어가 있는데요. 소형 SUV라서 수납 공간은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뭐 지갑, 핸드폰 정도는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며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QM3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는데요. 진짜 소형 SUV이니만큼 굉장히 조용합니다. 디젤 엔진인데도 굉장히 조용한 소리 같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세부 등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의 QM3 RE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4년식에 키로수는 11만 7천 키로 굉장히 양호하죠.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 양호 하부에 미세누리조차 단 한 방울도 없는 굉장히 깔끔한 차량.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790만원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상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드립니다. 필승!